가위는 자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제가 가위춤. 자 옛날에 자 우리 또 엿 먹던 그때 그 시절 우리 현명들도 옛날에 엿 먹을 때 생각 나시죠? 엿장수 막 지나가면 막 쫓아다니면서 이 콧구멍을 얻어먹으려고 했던 거. 야, 그쵸? 아, 그랬던 과거가 있듯이. 그래서 쇳소리만, 음악소리 빼고, 자, 쇳소리만 잠시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제, 어떻게 박수 안 치네요. 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박수를 치신 형수님들만 올 밤에 꼭 자, 이 임신하시고, 그리고, 자, 오늘 뭐 이제 특별히 뭐지 술 한잔 마시고, 어디 시내길 돌아다니다가 꼭 나 같은 새끼 말고, 자, 장동건이 같이 멋진 새끼 만나서 강간 한번 나가시고요. 네, 자, 가위춤 잠시 들어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가위춤을, 자, 이렇게 또, 이 정도는 쳐야 됩니다. 자, 가위 새소리 들었죠? 자, 새소리가 이제 머리를 맑게 한다고 합니다. 자, 새소리 많이 들으시고. 자, 이제, 자, 잠시 가위 소리, 자, 접어두고, 자, 북장구로 한번 나가볼까요? 네, 자, 북장구로. 자, 그래요. 자, 북과 장구로 한번, 자, 한번, 자, 이 치고 나가자, 우리. 자, 우리 이제 북소리, 장구 소리로. 자, 우리도 이제, 그래요. 북을 좀, 조금만 빼줘봐. 요 지집에, 내가 요번에 얻은 새 마누라 연년, 이거 일곱 번째 마누라인데,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고, 각설이 시작한 지 지금 1년도 안 된 년이에요, 예, 얼마나 잘하는가, 열심히 살라고 막 이 박수도 쳐주고 그래야 되는 게요. 그리고, 어떤 선상님이 여기 만원짜리 하나 꽂아주셨는데, 인사를 좀, 어머, 난 부장이네. 세상에 인물님이셔. 아이, 감사드려요. 이제 어떻게 저기, 저기 계신 분들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되는 새끼들도 있는데, 2만원씩이나 주시고, 자, 인사 한번 올려야지. 상감마마! 아유, 너희들은 박수나 좀 쳐라. 아유. 복 받으시고요. 자, 아직까지도 뭐, 이제 건강하시죠? 체력은 국력, 국력은 능력, 능력은 정력, 정력은 행복. 힙, 힙, 힙! 그게 올무시라고. 자, 각선이가 북과 장구를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새소리. 자, 이제, 자, 북과 장구를 한번 인사를 들어보고. 그리고, 자, 딴 데 가봐요. 솔직히, 제 막말로 이제 볼 거 없어요. 각선이가 모든 행사장의 꽃입니다. 자, 저 말고도, 자, 아주 유명한 친구들이 아주 떼거지로 있잖아요, 지금. 오늘은, 자, 각선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 자, 그쵸? 자, 감사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그래요? 너는 저기로 가면 안 될까? 아, 내가 너는 좀 얘가 조금 알아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얘 앞에서는 뭘 못하겠어. 솔직한 얘기로 얘 정도면은 괜찮은데 얘는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틀리면은 내가 공연을 못해. 아, 그래요? 뭔 소린지 알죠?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해도 조금 큰 놈이 앉아있으면 뭐 애들한테 미안해서 커가지고 쟤들이 막 이러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어? 그렇잖아요. 어? 진짜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 충청남도 옥천이라는 데서 거기 현대아파트에서 그 동네 새끼들이 열댓 명이 막 그 다음날 이러고 댕겨가지고 얼마나 혼났는데 걔네 엄마한테. 진짜입니다. 자 먼저 이 뭘 얘처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몰라요. 진짜 내가 무슨 행동하더라도 얘는 모르지. 너 모르지? 그치? 모른대잖아. 얘가 뭐 이상한 행동을 알아보면 얘는 까진 새끼요. 아직까지는 순수하다는 얘기요. 자, 각설이가, 자, 북과 장구를 한번 인사드립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 음악 꺼. 아이, 이런 인장. 자, 박수 함께 함성을 질러야지. 자기는 시키는 자,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요. 좀 도와주시오. 자, 그냥 입장을 바꿔놔봐. 형님 남동생이 나라고 생각해봐. 예, 우리 식구 중에 이런 새끼들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다 인천 식구들인데,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살잖아! 맞아, 틀려. 자 그럼 박수 함께 함성 질러줄 만도 하죠. 자 박수 함께 함성 한번 질러보자. 박수 함께 함성 시작!